학교의 문화전을 전시하고 있어요. 네. 예, 그래서 증강현실로 보실 수 있는 작품들도 새 작품이 있으시고요. 네. 여기 보시면 홀로그램으로 네, 그렇죠. 유물들을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해서 360도로 입체감 있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실제 있는 것 같네. 조선 시대 때 병들고 굶주렸던 백성들을 돌봐줬던 부유기관이에요. 네. 네. 그래서 저희 지금 한강진흥센터에 역사적인 이제 그 모토가 되는 교재원을 구성이 있고요. 네. 네. 약선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촬영도 하고요. 네. 지금은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. 그쵸. 네. 유튜브를 통해서 네. 예,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요즘 제철에 나오는 예.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 시기에 맞는 음식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촬영도 저기서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,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선 음식 자격증만이라든지 약선 자격증만이라든지 그런 대면 수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수업도 하고 네. 그러시구나. 아, 맞아. 아. 그렇지. 한방체험실이에요, 선생님. 어, 좋네. 조경처럼 한방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. 좀 들어가봐도 되죠? 네,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면 같이. 그래서 이쪽은 온열 안마. 이게 현대식인 것 같은데요? 이게? 그러니까 현대 약간 식인 것 같아요? 이제 현대와 전통이 조금 서로 어우러진 공간인 거죠? 비용은 얼마 정도 합니까? 이게? 비용은 1인에 5천 원이세요. 오, 되게 저렴하네요? 네. 그래서 체험은 한 40분 정도. 40분에 5천 원이요? 이제 15분, 그리고 20분 정도 체험을 하시는데, 이제 중간에 조금 뭐 이동하시는 시간도 있으시고, 또 이제 준비하는 시간도 있으시고,